네, 재미없는 교수 양준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애국당이 오늘 태극기를 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위기가 와서 위기의 근원이 뭐냐 발표하실 때 반역자 얘기를 해서 제가 잠시 미국의 헌법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반역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이 있죠.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가가 내 삶을 좌지우지 하면은 저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누구의?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은 분리할 수 없는 천부적 권한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왜 함께 가야 되느냐. 시장경제를 부정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이 되면 경제는 말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별로 큰 소리를 안 합니다. 요즘 보면 다 녹음이 돼서 교수들도 교단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징역을 사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 말을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가 문제라고 얘기하죠?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1805년에 로더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소소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익경제학의 태도죠. 그래서 소비가 왜 부족하냐. 지주가 많이 가져가고 지주는 안 쓰는데 지주가 많이 가져가니까 소장놈들은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결국은 쓸 돈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를 발전시킨 게 마르크스 이론. 이걸 이제 자본하고 노동 이런 대립적 관계 속에서 자본과 노동을 착취하니까 근로자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과잉 생산돼. 그래서 경제가 망한다. 그런 이론. 이런 이론은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케인즈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과 다르다. 이미 100년 전에 폐기된 이론들인데 이런 이론과 유사한 그런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서 어떤 체제를 추구하는 정권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탄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러면 들을수록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법부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 다음에 지금 감옥까지 가 계신데 아니 돈 한 푼 안 받는 뇌물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고 이거는 누구에게 이게 옳으니 그르니를 판단할 수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예, 권고했어요. 근데 그걸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건국 유공자를 표창하는데 공산주의자들도 표창을 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당연히 안보 위기가 오고 있고요. 안보는 해체되고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지금 해체되고 있고 안보가 해체되고 경제가 위기가 오면 이게 바로 국가 위기죠.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약탈적 정책인 겁니다. 남의 거 뺏어서 지금 자기가 생색내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잘못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당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많이 주라고 명령한 제도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서로 내가 얼마 받고 일하겠다라고 해서 약속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임금이 적으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소상공인 주머니 털어서 근로자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고용이 늘겠어요? 고용이 늘지 않죠.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약탈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했습니까? 아닙니다. 고용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근로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카드 산업, 카드 기업, 카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카드 수수료 받지 말라는 정책 아닙니까? 물론 내가 수수료 안 내니까 좋겠죠. 그러나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정당하게 받을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약탈적인 정책입니다. 부동산 집값 올려 세금 올려. 아니 잘 사는 사람 좀 세금 더 내면 어때? 이게 바로 그동안의 좌익들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약탈적 사고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부동산 사고 그래서 노후에 임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일목에 바로잡아서 약탈했느니 재벌이니까 뺏어도 된다는 사고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재벌이 우리 걸 약탈했다면 재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죠? 못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저 학생들이 재벌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소득분이 3분위가 돼요. 1분위, 2분위, 5분위가 제일 잘 산다고 할 때 바로 3분위가 되는 그런 직장들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되는 직장들이에요. 이게 착취를, 근로자를 착취를 해서 대기업이 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삼성 휴대폰 사라고 감압을 했습니까? 좋은 물건 만들고 열심히 일한 기업이 대기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뜯어먹자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유치원을 전부 다 뭐 공립화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치원 원장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건물 세워서 원화 모집해서 허가 받아가지고는 열심히 가르친 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뭐 비리가 있다는 통해서 몰아쳐서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 쓰면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책을 계속 쓰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유치원 하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탈적 정책이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권력이 강화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저 정치 세력에 붙어서 거기에 아부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요. 예전에 6.25 때 경험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대중선동이 난무하게 되죠. 이게 약탈적 정책의 조건이에요. 이런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왜? 자원 배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지 않고 고카가세하는 교수한테 돈이 가고
국가가 아세아는 정치인에게도 돈이 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뼈 빠지기 위해서 자기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나라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점점 투쟁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점점 투쟁하죠. 점점 데모하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위기 시기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허리 없는 정책을 해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보 오늘도 얘기할 겁니다만 안보 질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기술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입니다. 이 기술을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21세기 승자가 되는 겁니다. 기술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21세기에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하고 있습니까? 인재전쟁. 지금 인재전쟁이 있습니다. 인재가 들어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재가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다는 정책이 경제 유인을 파괴하고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인재 양성은 지금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안보 체제 붕괴되고 있고 외교는 지금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고 있고 혁신 체제는 붕괴되고 있고 산업 전략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산업 전략 부재되고 노사 관계가 점점 악화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의식은 왜곡되고 미래 부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멀쩡한 원전, 탈원전 하겠다고 산업 경쟁력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만 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권 때만큼만 해도 1조 3천억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전 2개 폐쇄하는 바람에 지금 그 비용도 몇 조가 됩니다. 앞으로 원전 가동하지 않으면 점점 산업 경쟁력은 없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높은 물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 무너지고 있죠? 실물경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정책이 없어요.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고 전가하면 좋아지느냐? 지금 모아놓은 기금통 아까 조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아놓은 돈 저금통 깨고 있어요. 기금 다 지금 적립해놓은 거 깨고 있고요. 부채는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뭐냐.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돼서 생산 가능, 생산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미래에 넘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될 거예요.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뭐냐. 모든 정책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습니다. 표되면 무조건 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국가가 망해도 표되면 하는 정권이 됐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표가 안 돼도 미래를 위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겁니다. 맞습니다. 당장 달콤한 거 삼키지 말고 조금 노력해서 내 자식에게 더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표대는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선전 프레임에 우리가 환상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요, 이 환상은 벌써 깨지고 있죠? 국민의 삶은 점점 핍박해지고 대립과 갈등 속에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1년 내내 꼬려박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지표, 저 국경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서부터 그 맨 정점이었고 그 이후서부터 쭉 하니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좋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나라로 변했습니다. 1년이 안 걸립니다. 바로 시작됐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경제가 위기의 징후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년 반 지나니까 스물스물 정권의 민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인사 개입하고 마음대로 국가 부채를 발행하고 그죠? 민간 기업에 사장 심을 나고 낙하산 심을 나고 음모하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조사 안 하고 있어요. 전 정치권도 불만입니다. 왜 이런 거 조사 안 합니까? 이런 의혹이 터졌으면 샅샅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김태우 사건 청와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 사건 이거 왜 조사 안 합니까? 야단이 네, 답답합니다. 김경수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위자를 받았어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했습니다. 촛불전국에서 드루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병인선을 가자고 그 목소리 들리죠? 누구가 그렇게 외쳐주셨나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진단만 주식시장은 그래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요? 아니 총지수는 지금 뭐 안정되어 있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내막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이 쓰는 업종만 올랐어요. 아주 골라서 올랐습니다. 3.8%나 오른 게 식료품, 그다음에 비주류 음료,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료 값이 두 배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물가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요.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3.2%, 음식 숙박 4.7%. 경기종합지수 현저히 뭐 아니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뭐 올라갔다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가 되어 있고 취업자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소득분배 뭐 좋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죠. 소득분배 악화됐습니다. 이 표는 2018년 3-4분기 표입니다. 인분이 가장 못 사는 분들의 소득도 지금 처분 가능 소득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 세금 써서 세금 쓴 게 얼마큼 늘었느냐 21% 늘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아무리 못 사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1.1% 줍니다. 5분위가 잘 사는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은 5.3% 늘었어요.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어요. 네, 22조 4대강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되는데요. 예탑 면제 이것도 감사 대상입니다. 헌법 위반 사례 우리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 일이고요. 연간 국민소득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자 이 말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처단하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바꿔나갑시다.